짝사로다 죄지 말으라 인다 당신은 만내던 입을 말으라 안 된다 예, 요거 막자 가서 이제 아유 술 깨고 안 써먹어야지 아이고 찾아먹어야지 아이 참 지금 술을 취해서 주무시고 술 깨셨는데 머리 자르고 이제 머리 감고 술을 깨셨거든요 술 먹으면 아이고 그냥 밤 잠 아 그냥 바로 그냥 바로 주무시려고 걱정 못 아 그게 뭔잖아 아유 또 낮잠 잠깐 누워 계시고 또 몸이 또 막 살아나셨네요 근데 요 좀 뭐 좀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 빈속에 계세요 아까 뭐 속이 안 좋으셔서 안주 먹으면 되지 안주만 드세요 요거 내가 파이어도 아주 못잖아 요거는 뭐 괜찮을까요? 저기? 건강증이야 건강증 예. 아, 이 해가 빨리 지네 이제. 여기 그렇지. 아, 또 내려가려니까 죄송하네요, 씨. 괜찮아. 아, 그래도 좀 건강한 모습을 보고 내려가서 마음이 좀. 예. 아, 저 해가 좀 빨리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 좀. 아, 오늘은 좀, 아, 컨디션이 좋으세요. 아까 좀 살짝 누워 계셨거든요. 예. 누워 계시고, 술 깨시고, 또 술을 드시네. 아, 참. 너무 많이 드시지 마요. 아유, 참. 아이고, 우리 굴빗집에서 또 하루 잘 보냈습니다. 겹겹이 견고하게 쌓아둔 굴빗집도 잘 있고요. 아주 견고하게 잘했습니다. 집을 짓고 그리고 굴빗집을 내 손으로 지으신 우리 어르신도 예, 참 또 잘 계십니다. 또 빠빠이를 해야 되는데 아 빠빠 할 때마다 죄 짓는 기분이에요. 괜히 막 아유 또 왔다가 가는 게 좀 마음이 좀 죄송하네요. 어르신 전 이제 그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아 그래도 아, 그래서 좀 얼굴이 살아나셔서 다행이에요. 그 괜찮구나 이래나 이 뭐지 이 다이어트 하고 이러니까 괜찮거든. 그 아까 술을 많이 드셔서 그래. 그래. 국수 아까 국수 드셔가지고. 국수 먹어 속 안 된 거야. 아 맞아요 국수 아까. 예. 그래 그만큼 이제 속 안 되고 다 통하니 괜찮네. 아, 예 아까 오시기 전에 어르신 12시가 돼서 사람이 안 오시면 어르신이 직접 요리를 하세요. 제가 저는 항상 2시쯤 오거든요. 네. 근데 어르신이 오늘은 아 오늘은 사람이 안 오겠다 해서 12시에 안 오겠다 안 오겠다. 맞아요. 그래서 이봐서가 이제 온줄 몰랐지. 예. 그래서 어르신 국수를 하시는데 국수는 2, 3인분 하시고 예, 그걸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난 먹다가 무슨 아따 들어가 안 되니까. 그게 맞아요. 그 국수는 아까 국수는 잘 삼켰는데 먹은 딱 좋으니까 예. 그거 딱 나오고 괜찮아. 아 맞아요. 어쩌는 게 술만 먹고 딱 떨어진 게 예, 약 좀 뭐 술이나 저 국수랑 술이나 많이 드셔서 그래요. 많이 얼마 이 속에 유자이 걷거나. 예, 그래도 또 이게 아유 술 먹으면 딱 뜹니다. 예. 문닫다 못가니까 막 경쟁부 안 닫으면 조심 반동 안 경쟁하는 거야. 아. 그리고 아침에 또 해장하거든요. 에이 또 아침에 또 해장하신다고? 좀 뭐 커피 담배 해장도 아니에요. 커피 드시고요? 예. 밥은 안 드시네 그래 쌀. 밥은 요새 안 해. 지금 국수상. 국수가 다르죠. 예. 아. 밥은 아주 뭐 야채가 먹고 저 쌤이 저런 거 뜯어다가 먹었는데 안 하게. 아. 그 잡초를 저런 거 먹었는데 안 먹기 때문에 전국 우장이 고생이야. 그래서 국수 삶아 드셔서 그렇구나. 밥에가 저런 거 뜯어다가 비벼돼야 되는데. 예, 맞아요. 나물 뜯어가지고. 그래, 감사합니다. 이저 배짜가 넘어가는 거 앞에. 아유, 요도 지금 그냥. 뭐 씨를 뿌려놨더니 그냥 지가 지질러 놨네요. 예, 그거 묻혀면 됩니다. 맞아요. 이것도 그냥 묻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밥을 빼면 됩니다. 이거 제가 어제 쌈장 가져왔거든요. 예. 쌈장 어디 있냐고. 예? 쌈장. 이거 쌈장이나 그냥 뜯어 드시면 좋은데. 장이 있어. 아, 장이 있으세요? 야, 장이 이거 뭐 장 싸먹으면 되죠. 참
3장년부터가 적은 난 여기에 문제가 무척 밥을 쭉 먹거든요. 아. 사골이 이런 거 다 병원에. 아. 그러니까 이제 좋은데, 저 앞으로 부산입니다. 이러고 됐거든요. 이제 자는 게 나오네. 잘 나와요? 나무지 보이냐. 어르신 말씀은 이제 사실은 이게 나물도 뜯어먹고 이렇게 된장도 드시면 속이 편한데. 그래요, 이게 좋은데. 혼자 계시니까 이게 예. 그냥 사실은 국수는 그냥 예. 끓이고 미어 넣고 간장 넣으면 되거든요. 소화에 불량이 안 되고. 예, 그래서. 저걸 잡채도 뜯어. 그리고 이제 어르신 절대 말을 안 하십니다. 국수 먹고 이제 뭐래 그러지만 아까 요걸 좀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요거 하신 건 절대 말씀 안 하십니다. 이제 멜버터는 예. 강가배가 떡도 먹고 이게 먹고는. 네, 떡 좀 드세요. 야이 분량이. 예, 요런 건 쌀이라서 괜찮을 거예요. 네, 쌀이 괜찮다. 예. 아, 여전히 건강한 모습 보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사실은, 아유, 또 약주를. 아니, 그거 막잔 하세요, 어르신. 여기 한 잔만 뭔데? 아이, 아까 많이 드셨잖아요. 뭘 먹어? 아유, 참. 술집에 주모야 네장 말을 알으니 떠는 난 백수 끈다리 다 녹어집니다. 아, 백수 끈다리 다 녹어집니다. 아휴, 참 뭐 약주 드시는 건 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유, 골프치 가려니까 또 발이 안 떨어지네요. 한 바퀴 쭉 둘러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어르신께서 직접 쌓으신 여기 굴빗집 창고고, 예, 여기는 이제 정상은 어르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머무셨던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정상은 어르신의 아버님 어머님이 주무셨던 쓰시던 방이고. 그 뒤에 보면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뒤에 아이고 방아나 사을 장돈데 임자단이 나를 꿀돌 주로 매몰해집니다. 오. 아유, 잘하셨어요. 아, 그래서, 아까는 좀 힘이 없으셨는데, 예, 좀 누워 계시다 다시 일어나서 힘 있는 모습을 보고, 와, 참 가서 다행입니다. 그 아까 방 소개는 여기 뒤에 온 이제 정상 어르신과, 정상 어르신의 사모님 되시는 분이 주무셨고요. 요렇게 뒤로 가면 또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정상 어르신의, 예, 동생분 네 분이 쓰셨다 하시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가족 집이었어요. 집이라 하면 안 되는구나. 대가족 댁이었어요. 그 이 댁이 그러면 뭐 옆집도 계셨겠고 뭐 15가구인가? 15가구가 되시면 뭐 한 댁에 10분만 계셔도 참 여기가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예, 지금 이게 나무로 다 가리지만 건너산에서 여기 나무를 가져와서 이제 집을 지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큰 동네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쪽에 아름드리 큰 나무를 지게 지고 이렇게 다 지으신 굴빗집입니다. 사실 뭐 저도 많이 들었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그래도 참 이 귀한 집이 이제는 정말 귀해요. 제가 봤을 때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도 그 이제 그 가끔 시골로 이렇게 저도 이제 가끔 시골로 이발 봉사를 가면 80세 어르신도 잘 없으세요. 지금은 90세 어르신을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딱 세 분 봤습니다. 한 분은 다리가 불편하셨고요. 또 한 분은 또 다리가 불편하셨고요. 또 한 분은 이렇게 귀가 어두우셨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 정상은 어르신은 눈도 좋으시고요. 무릎은 좀 불편하시지만 여전히 지금 막 전에 왔을 때도 산에 막 나마로 다니셨거든요. 어르신이. 그 정도로 어르신이 건강하시고, 지금 또, 아까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러다가,
잠깐 누워 계시고 하시다가 다시 지금 또 막 노래 부르시고 또 또 안 드시면 좋겠는데 약주를 드시고 계시거든요. 굴핏집은 건재합니다. 예. 계속해서 건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르신도 계속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이 감사하고 저기 주선하러 가고 재능을 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라도 있지. 예. 아유, 감사해요. 아유, 이제 뚜껑을 좀 덮으셨어요. 이제 술병 뚜껑을 덮으셨어요. 술잔 먹으면 뒤도 안 먹어. 아, 이제 주무셔야 돼. 네, 예. 가만. 이제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는 이게 밝게 보이죠? 사실 방을 보세요. 이제 어둡죠? 사실은 해가 져서 많이 어둡습니다. 저도 좀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제가 사실 발걸음이 좀 안 떨어져서 이게 멘트라고 했거든요. 아유, 맞아요. 아, 어르신 아무튼 건강하시고 우리 굴핏집 시청 여러분, 어르신과 굴핏집은 건재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